돼지? 네, 경기 김포시 한 도로인데요. 오전 7시 출근하는 영상 제보자의 앞길을 떠 간이 막아서는 것의 정체! 말아, 말입니다! 말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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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말. 네. 다리가 왜 이렇게 길어? 제 잠이 덜 깬 건가 싶었었거든요. 왜냐면 이제 말이 나올 수가 없으니까. 근데 왼쪽에서 이제 말이 갑자기 나와가지고 제 앞에 딱 끼어든 딱 그런 상황이었어요. 그렇죠. 출근길에 도로 위에서 말을 만날 확률 뭐 얼마나 되겠습니까? 제보자를 깜짝 놀라게 한 말은 자연스럽게 끼어들기 실력을 보여주더니 긴 다리로 도로를 아주 여유롭게 달리기 시작합니다. 차선을 잘 지켜요. 예, 다리 잘 지켜요. 또 신기한 게 다리 진짜 길다. 또 반대편 차선으로는 안 가더라고요. 안 가고 이제 계속 제 차선만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제 오른쪽으로 가려면은 오른쪽 쳐다보고서 이제 오른쪽 막고 그래가지고 저도 좀 이제 많이 당황스럽죠. 근데 역주행은 안 하네요. 신기하다. 혹시 경주마인 걸까요? 자신을 앞두려 는 차량의 시도를 쉽게 허락하지 않습니다. 자, 이렇게 1분여의 숨막히는 눈치싸움 끝에 제보자는 말을 앞질릴 수 있었고요. 말이 왜 도로를 누비고 있는 것인지 그 이유가 좀 궁금해지는데요. 어디서 온 거지? 그렇죠. 도대체 이 말은 어디서 나타난 걸까요? 알고 보니까 말은 그 인근 승마장 소유였습니다. 아이고, 우리 어디 있다가 나왔구나. 아, 괜찮아. 블랙박스 영상 속의 말을 실제로 마주했습니다. 로얄 축복이요. 네, 태어난 지 4년 됐던 로얄 축복이 모래 목욕을 즐기는 모습 행복해 보입니다. 로얄 축복이는 왜 근데 승마장 밖으로 나간 걸까요? 여기서 운동을 시키고 목욕을 시키고 그러는데 개가 저거 오는 바람에 놀래가지고 그냥 지금 등장한 바로 요 녀석이요, 요 녀석. 아하. 요 녀석이 우렁찬 목소리로 로열 축복이를 놀라게 한 아라입니다. 아, 아라야 왜 그래? 예, 아라는 태어난 지 2년 된 강아지로 평소 로열 축복이와 함께 운동장을 달리는 단짝 친구라고 하는데 네. 아라 때문에 로열 축복이가 놀라서 집을 나가버린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하는데요. 아. 말을 오랜 시간 키워온 사장님도 그래서 많이 놀라셨을 것 같습니다. 아라가 얼마나 지저댔으면. 여기 그 차량도 많이 다니는 길이 아니었었고 그냥 돌아오겠지 하고 네? 그냥 말 너무 여유 있으신 거 아니에요? 그랬더니 다시 돌아왔다고요? 그 119도 오셔가지고 저한테 말씀을 하시더라고 뭐 도와드릴 거 없냐고 아 괜찮다고 죄송하다고 말갈지를 못해가지고 나가게 해서 죄송하다고 정말로 아무 탈 없이 무사히 돌아와서 다행입니다. 그런데 안 좋은 건 사건 이후 로열 축복이 아라 사이가 눈에 띄게 좀 서먹서먹해졌대요. 네, 아라가 짖을 때마다 예민한 반응을 보이는 로열 축복이 뒷발길질에 깜짝 놀란 또 아라 또 많이 서운해하는 표정이거든요. 아라야 그래. 로열 축복이야 아라 하루빨리 좀 예전처럼 친해졌으면 좋겠어요.